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TSE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및 소모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검사용 분야에서 이제 국내 점유율 40%까지도 점유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국내 최초로 12인치 웨이퍼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프로브 카드를 개발을 하면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도부터 극대화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에 따라서 주가 또한 점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대가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고 약간은 불안할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업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실적에 있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은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부터 실적에 있어서 영업이익 반영비율 자체도 높아지는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자회사들의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고성장 길로 다시 한번 접어들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실적에 대한 불안감과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을 때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기업이 이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제품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L튠이라는 이 실리콘 러버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5G나 이제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초고속 이제 반도체들이 필요로 할 때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필요한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 그리고 향후 미래의 사업들이나 이제 미래의 발전된 산업들을 보았을 때에는 이 기업의 주요 주력 제품이 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마진율 또한 더욱더 탄력적으로 바뀔 것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구간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약간의 아쉬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재용 삼성전장 이제 회장으로 올라가실 분이 사면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맞춰서 다시 한번 비메모리 반도체의 대규모 투자를 공개를 하고 이제 전략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우선 1차적인 목표가 길게 잡겠습니다. 78,0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8,000원 좀 길게 잡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TSE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